계속해서 오늘의 또 정말 우리 협회를 가장 견인차 역할을 해주신 엔진과도 같으신 분입니다. 경찰 간부 출신이면서 이 무술 고단자로서 학기도 태권도뿐만 아니라 인성으로 또 우리 후배 경찰관들을 이끌어오신 기감이 되시는 우리 송상근 중앙기장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. 박수로 봐주시기 바랍니다. 특히 울산 지역에서 우리 격투기 대회와 또 후문부에게 또 격투기 대회를 잘 이끌어주신 소중한 수장이기도 합니다. 오늘 그 제2교대 우영균 총기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. 오늘 그리고 박근혜 일정에도 그 허동문 대학님 그리고 우리 박두구 총재님 그리고 부총재님들은 오늘 인정 많이 되는 걸 알고 있고 그 멀리 또 우리 또 전국인 총괄 본부장님 본부장 이하 그 임원들 정말 박근혜 일정 참여해주고 이 자리가 오늘 빛나는 것 같습니다. 지금 우리 킥복기는 정말로 오랜 전통을 가 있는데 우리나라 최고로 아마 전통을 가 있는데 우리가 내년에 한 4번 정도 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. 아주 큰 대회를 개최하고 있는데 이번 우영준 총재님 취임으로 인해가지고 아마 우리 본 연맹이 우리나라뿐 아니고 여기에 최고로 가는 단체가 될 걸로 확인합니다. 우리 임원 여러분들은 모두 화학과 단계도 본 연맹을 잘 발전하길 기원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우리 존경하는 송상근 중앙기자님께서 우리 또 우영준 중앙총재님을 모신 기대에 대한 그 감회를 말씀해 주셨습니다. 특히 우리 화성무 창원시장님과 함께해서 두 분이서 또 우리나라의 전통 무예와 전통 무술을 잘 발전시켜 주시기를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은